오늘도 이것저것 되게 많이 왔습니다. 다시 또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 알리의 스티로폼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걸 뜯으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런 부스러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과감하게 박스를 뜯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뭘까요? 이게 뭐죠? 아, 이거 곰탱이입니다. 이거는 도자기 재질이고요. 바닥은 좀 마감 상태가 좋지 않네요.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떼고 이 정 가운데다가 붙여주게 되면은 이 곰탱이가 이 쟁반을 들고 있죠. 그럼 이 쟁반을 어디다 쓰느냐? 현관문 근처라든지 뭐 거실 쪽에다가 매번 고정적으로 위치해야지 까먹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키라든지 열쇠라든지 뭐 자동차 키라든지 보관하기에 어울리는 그런 상품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귀여워요. 곰탱이가 곰돌이가 굉장히 귀엽게 이렇게 웃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집안의 그런 인테리어 효과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뭘까요? 아, 이거는 바로 여기 보면은 이 도색된 이 페인트 조각들이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한번 닦아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요, 네스프레소. 이런 네스프레소 제품들을 보관하는 거치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약 동서남북 총 한 10개 정도 올라가겠는데요. 한 40개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치대입니다. 집에 보통 홈바라든지 그런 데다가 설치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토일렛 브러쉬입니다.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세미 같은 건데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형태의 그런 고무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직접 붙여서 벽에다가 설치하라고 스티커 후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근데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작아요. 이거는 해서, 그래서 이거는 화장실 변기 뒤에다가 설치해 놓고 사용하면은 굉장히 간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뭘까요? 이거 진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거는 뭔지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 아, 이거! 오케이.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스탬프 같은 거죠.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송장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송장 같은 거에 보통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는 염려 때문에 보통 이게 띄고는 합니다. 근데 띄는 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런 제품으로, 이걸 예를 들어서 송장이라고 할 경우에 이걸 이용한다면, 자, 개인정보를 이렇게 지워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제품이죠. 뭔가 겉모습은 제가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볼품없는데 어쨌든 기능만 제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좀 여러 개 사가지고 지인분들한테 선물로 간단하게 주셔도 좋을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겁니다. 뒤에는 이 흡착식 발판이 부착이 되어 있고 앞에는 이렇게 실리콘 형태의 깃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면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용도는 뭐냐면 바로 샤워부스 벽면에 설치해가지고 샤워할 때 등을 닦아주는 용도의 그런 제품입니다. 그다음 베스트.
목욕이란 뜻이죠. 바로 화장실 이용 시 발에 물기를 닦을 수 있는 그런 발판입니다. 저렴한 것 치고는 부드럽고 그렇게 나쁘지 않는 제품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아주. 보시면 자칫하면 이 좀 이제 이 각인된 글자 문구가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가격에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발판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세탁물 보관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00리터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워가지고 사용하면은 되는 제품입니다. 그다음 뭘까요 이게? 이게 뭐지? 아, 이거는 드라이기 거치대입니다. 이게 설명서는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헷갈렸는데 드라이기 거치대가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설치해봐야 할 것 같아요.